나는 점심을 먹는 아일런. 와 존나 쉽다. 그럼 이번에 좀 더 긴 문장으로 해봅시다. 나는 점심을 집에서 친구랑 소파 위에서 열심히 진짜 족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건 좀 머릿속에서 잊고 왼쪽에 있는 이 새끼들 먼저 봅시다. 얘네들 빠르빠 자 방금 뭐라 했어요? In a way from to for with. 그냥 이거 읽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얘들이죠. 얘네들을 전치사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 같은 건 집어치우시고 얘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In 뭐뭐 안에. 그러니까 뭔가가 안에 있다라고 쓰고 싶을 때 전치사 in을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죠? 동그라미 안에는 in the circle. 뭐뭐 안에. 뭐 안에지? 아 원 안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치사 on은 뭐뭐 위에. 근데 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면 여기 위에 라고 쓰고 싶을 때 on을 써요. 그래서 동그라미 위에 이걸 영어로 쓰면 circle on 이게 아니라 on the circle 뭐뭐 위에. 뭐 위에? 그 동그라미 위에. 진짜 별거 없죠? 세 번째는 at. 여러분들 지금 여기 손가락 모양 봐보세요.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집 주변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at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그냥 대충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 at을 쓰면 강아지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집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at the house 무슨 뜻이겠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 집에, 그 집에서, 그 집 쪽에 뭐 이런 느낌? from은 뭐냐면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합시다. A가 B한테 편지를 주고 있어요. A라는 사람으로부터 B가 받는 거죠.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어서 from the A 뭐뭐로부터? 뭐로부터? 그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존나 중요함. 2의 뜻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딱 이 화살표 의미예요. 어디 어디 쪽으로 이 화살표 쪽으로라는 의미가 2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얘를 영어로 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o the B. To 뭐뭐 쪽으로. 어디 쪽으로? 그 B라는 사람 쪽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A to the B. 이렇게 쓰면 A에서 B로. 이런 뜻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배울 건 For.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는 사실 To랑 비슷해요. To는 뭐뭐 쪽으로. For은 굳이 해석하자면 뭐뭐를 위해. 하지만 둘 다 뭐뭐 쪽으로 향한다는 의미라는 거.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둡시다. 그래서 To the B는 B 쪽으로. For the B. 이렇게 말하면 B를 위해. B에게 요정도 뜻이겠네요. 마지막으로 with. 얘는 뭐냐면 약간 이런 더하기 느낌?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뭐뭐와 같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만약 with the A 이렇게 쓰면 뭐뭐와 같이. 뭐와 같이? 그 A라는 사람과 같이 이런 뜻이고 with the B 얘는 B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이걸 왜 배웠냐?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이 아무리 길어도 영작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무조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먼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느니가 주어,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을느리니까 목적어. 그냥 이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해석을 보시는. 아니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뭐 쓰는지 안 알려줬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세 개를 썼으면 문장을 더 못 써요. 그런데 만약 문장을 여러분들이 더 쓰고 싶다? 그럼 그땐 여러분들이 배운 전치사를 쓰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쓰면 문장 더 못 쓴다고요. 나는 먹는다 점심을 이렇게 썼으면 집에서 친구랑 소파에서 열심히 이거 못 쓴다고요. 근데 더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분명 얘네들은 전치사를 붙여 쳤을 거예요.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집에서죠. 어디어디에서. 영어로 뭐 쓰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장소를 가리키는 말 at을 쓸게요. at home. 이렇게 at이라는 전치사를 넣었으니까 지금 문장을 더 쓸 수 있는 선생님 저는 in home이라고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in home이라고 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랑 선생님 friend 넣을래요. 죽여버릴 거예요. 문장을 더 못 쓰니까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누구랑 같이 with를 쓰시면 되겠죠. with friends. 그 다음에 소파 위에서. 선생님 소파는 영어로 소파니까 소파. 전치사 없이 문장 더 못 쓴다고 했어요. 위에서니까 on a sofa. 그 다음에 마지막 열심히. 열심히라는 전치사가 있었던가요? 이거는 그냥 hard 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전치사 도움 없이 문장 더 못 쓴다며. 그럼 도대체 얘는 뭘까요? slowly 느리게, early 빠른, very 엄청, really 존나, finally 마침내, daily 매일매일. 보통은 이렇게 ly로 끝나는 얘들을 부사라고 하거든요. ly를 붙이면 부사구나. 또 이러지 마시고 대부분의 부사가 ly가 붙는다 그거지. ly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됐든 부사가 뭐냐면 부가적인 단어라고 해서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냥 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he walks 그는 걷는다죠. 근데 여기다가 slowly라는 부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he walks slowly 그는 걷는다 느리게 말 되죠. he slowly walks 그는 느리게 걷는다 이것도 말 되네요. 이런 식으로 부사는 지 멋대로 쓰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명사 앞에는 부사를 못 써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느리게 그는 걷는다. 느리게 그는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느리게 그는 걷는다 이렇게 he 앞에다가 쉼표 같은 걸 넣어주면 느리게 그는 걷는다 이러면 좀 말이 맞을지 몰라. 느리게 그는 이딴 말은 없잖아요. 부사의 쓰임과 역할 알아두세요.